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에서 1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20에서 25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1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에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수도권과 충남권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